자, 수산에 해가 지금 막 지려고 하고 있고요. 임진강이 지금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 구름에 잔뜩 가려져 있어요. 왔다 와서 지낸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에 있는 심학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심학산은 높이가 194m로 정상에 오르면은 한강의 하구와 임진강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심학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산의 높이는 194m 정도 됩니다. 파주 출판도시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심학산 철쭉 축제를 늘 하는 곳으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심학산 돌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심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심학은 심자가 찾을 심자에다가 학은 학자라고 합니다. 학을 찾는 아마 조선 숙종 때에 왕이 아끼던 학이 날라가 버렸는데 그 찾은 학의 위치가 바로 이곳 심학산이었다고 합니다. 저 앞에 지금 보이는 저 산이 심학산입니다. 높이는 194m. 심학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심학산 기슭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산행을 마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주말에 나들이 하면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심학산을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차량이 곳곳에 주차가 되어 있고요. 아, 엄청나네요. 단풍이. 차들 보세요. 양옆으로. 아, 엄청납니다. 사람들 주말에. 이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낮은 산치고는 엄청나게 경사가 심합니다. 곳곳에 차량들이 있고요. 지금 심학산에 도착을 했고요. 심학산에는 주차 공간이 저 아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저 위쪽은 심학산 주차장입니다. 심학산을 올라오는 길은 이 길도 올라옵니다. 지금 차량들이 많이 내려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풍이 잔뜩 들었습니다. 지금 약천사의 통일열의 대부를 보시고 계십니다. 약천사에서 잠깐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래에 보이는 데가 심학산 공영 주차장입니다. 무료이고요. 저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에 약수터도 있는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이 잔뜩 들었습니다. 오늘 산행 코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스가 여러 개가 있네요. 한 네 코스 정도 있는데 이쪽으로서 교화 배수지로 해서 법성사 쪽으로 해서 정상을 밟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네. 아, 낙엽이 장난 아니게 많이 떨어졌네요. 아, 단풍이 들어가지고 이미 낙엽의 절반 정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숲이 조용합니다. 여기 심학산 네, 높이가 194m 정도 됩니다. 이 나무는 소나무인데 죽은 듯 하네요. 아, 나무가 전부 다 일단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여기 키다리 아저씨만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가득한 낙엽이 있습니다. 나무들은 자신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 던졌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있고요. 이곳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산행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산행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표지판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배수지라는 곳은 이쪽이고 약천산은 580m 정도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산마루 가든이 나옵니다. 일단 배수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아직도 1400m 이상을 가야 합니다. 약천사에 출발해 가지고 한 7-800m 오니까 여기 계곡이 개울이 하나 나오네요. 원래는 식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식용 불가입니다. 약수물이 듯하기는 한데요. 지금 한 800m를 위로는 오르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하, 이게 산행길이 계속 내려가요. 이제 저쪽에 올라가는 언덕이 보입니다. 계곡에 보시면 곳곳에 계곡이 있고 여기도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쪽으로 쭉 계곡이 행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계단이 나오고요. 저 위에 능선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의 능선을 왔는데 다시 저쪽에 더 높고 큰 능선이 보입니다. 길기는 기네요. 7km 이상이라서 배수지 방향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회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교화 배수지 가는 곳이 이쪽이고요. 미끄러워 이제. 여기 뭐 테니스 코트도 있는 것 같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배수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이에요. 아, 여기 정자가 하나 있고 바로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화 배수지까지 쭉 내려가나 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바로 앞에 이게 철쭉이에요. 철쭉이고 철쭉 동산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지금 건너오고 계신데 아 멋집니다. 철쭉꽃이 피었을 때는 끝내주겠어요. 아 이게 전부 철쭉이네요. 철쭉꽃이 저쪽에서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요 앞으로 다 있습니다. 여기 저 위로 뒤로까지. 아 엄청나네요. 여기 교화 배수지 바로 앞에 여기가 교화 배수지인가 봐요. 이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게요. 이제 교화 배수지에서 다시 정상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남서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해가 진 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교화 배수지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능선길이 평범한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 전망대까지는 1100m 정도 남았습니다. 배수지까지 돌아서 왔으니까 배밭정자가 이쪽으로 가면은 나오네요. 이제 정상 전망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처럼 커다란 바위가 나와서 잠시 앉았다 가겠습니다. 능선을 오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멋진 바위도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르는 길에 양쪽으로 바위가 멋지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힘들 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바위인 듯 합니다. 아직 정상까지는 한 6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 돌고 돌았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80m의 법선사가 있고요.
여기 약천사라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나오네.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지막산의 정상입니다. 아, 정상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경사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오르는 곳곳에 여기 여기는 시사 야영은 금지되어 있고 여기 헬기장이 하나 있네요. 이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길을 한참을 올라오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바위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바위에는 보니까 저기에 정자가 또 있습니다. 아, 엄청 크네요 바위가. 평화 누리끼, 평화 누리끼. 여기 등산로가 아닌가요? 아, 정자가 엄청 큽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네요. 아, 안에 여기 또 벤치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 전망대이고요. 여기 고양이가, 양이가 지키고 있어요. 깜짝 놀랐네요. 노후화돼서 보니까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래로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오고 바위들이 있고 여기 곳곳에 막아놨습니다. 아, 여기도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새끼였어요.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갔어요. 아, 여기가 임진강, 여기 파주입니다. 안에 벤치가 있고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도 길이 있는데 데크길이 있고요. 여기도 있고. 바위가 있고 멋있네요. 여기 곳곳에 벤치가 있어요. 여기 정자도 있고 사람들도 저기. 행상에다가 벤치에다가. 이 안쪽으로 더 멋있네. 이 철쭉나무인데 쭉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잘 다듬어 놨네요. 이쪽으로도 길이 있어요. 물론 저쪽에 임진강이 보이는 곳이겠죠. 참호네요. 이렇게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 완전 전망대입니다. 모든 게 발랄해 보여요. 멋지네요, 여기. 여기 평상도 있고 벤치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바위하고 이 철쭉나무들이에요 전부 다. 다 철쭉나무네. 4월에 오면은 굉장히 멋있을 듯 합니다. 여기가 정상이네요 보니까. 여기 올라가는 길이 이쪽인 듯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위하고 철쭉나무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쪽은 또 다른 도시네. 바로 여기가 지막산의 정상 정자가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심학산의 정상 심학정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의 높이는 194m고 심학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학산의 정상 이 팔각정자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기에 심학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학정 팔각으로 된 심학정 정자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심학진 정자로 올라왔고요. 여기 파주 포토 식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지금 저기 보시면은 막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잠깐 가려 있는데 수산에 해가 지금 막 지려고 하고 있고요. 임진강이 지금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 구름에 잔뜩 가려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해가 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늘 한 6.8km 정도 그런 상태고요. 지금 심학상 정산 팔각 심학정위에서 카메라를 한번 찍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지금 동서남북에 보이는 위쪽이 북쪽이네요. 심학점 193m에서 이제 정상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배수지 입구까지는 2600m, 약천사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 수트바이 입구 쪽으로 해서 쭉 해서 둘러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배밭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트바이 쪽으로 내려갑니다. 아,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낙엽이 너무 많아요.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조심해서 내려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수트바이가 어딘지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수트바이가 아까 900m 정도 된다고 하였으니까 한참 내려가야 될 때랍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면 심학산이고 배밭 정자는 한 200m, 수트바이 주차장 쪽은 한 500m 정도 내려가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커다란 바위가 있는 수트바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큰 동굴이 있어요. 어시시예요 여기. 보이시죠? 바위 보세요. 지금 아무도 없고요. 저 혼자 있어가지고 어시시합니다. 저녁이라. 물이 흐르는 계곡이긴 한데 이 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여기 바위 위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저 동굴이 있죠. 여기 안에 동굴이에요. 네, 수트바이 쪽으로 쭉 해서 내려왔다가 심학산 약천사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6시가 조금 안 됐는데 벌써 어둡습니다. 어우, 돌계단이에요. 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내려가면은 수트바이 주차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차를 어디에 뒀나에 따라서 심학산 주차장에 두었으면 한참 올라가야 되겠죠. 다시 저는 여기 위로 올라가서 심학산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완전히 여기 심학산 깜깜합니다. 저 아래에 저기 이제 사찰인 듯 한데요.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여기가 통일대굴이 있는 데거든요. 약천사.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6시 조금 지났는데 깜깜합니다. 이제 약천사에 거의 내려왔습니다. 산에 보면 지금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에 있는 심학산을 찾았습니다. 심학산은 높이가 193m로 심학정 정상에 오르면은 한강의 하루와 임진강이 만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학산을 가을 단풍 산행으로 택하여서 오늘은 쭉 둘레길을 7km 정도 걸어봤습니다. 심학산에는 통일대굴이 있는 약천사와 입구에 맛집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